중립 다시 오른쪽. 제가 가지고 있는 밀링이에요. 상당히 오래된 건데. 대중 사우스밴드라는 회사인데, 재작년월이 1994년이에요. 거의 한 30년 됐죠. 그래서 어제 대충 기계 풀어가지고 이런데 감히 서울 같은 거 하고 어느 정도 좀 소문을 좀 봤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기계는 아직 요 자동 이송 장치가 없어요. 그래서 현재 지금 자동 이송 장치 하려고 일단 이렇게 대충 어느 정도 있는 부품 가지고 준비만 해놨거든요. 아직 안에 연결은 안돼 있어요. 아직 이래 엉망이에요 지금. 대충 부품 같은 거몇 가지 막 세팅만 해놓고. 그래서 일단 모터도 있는 거 있어가지고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일단 이송 장치는 X축 이쪽에다가 제가 보통 저 반대쪽을 써서 이쪽에다가 달아줄 거예요. 이쪽을 빼내고 이쪽을 좀 잘라내고 여기다가 모터를 달고 해서 그렇게 해서 일단 할 예정입니다. 대충 저만 알아보는 도면을 그렸어요. 요거 이제 CAD로 그려가지고 대충 맞춰볼 거예요. 19시간짜리 출력물을 걸어놨어요. 이제 자고 일어났는데 아직 1시간이 더 남았네요. 내부 체온 100%로 하니까 시간이 한참 걸리네요. 아우, 드디어 19시간 다 되고 끝났네요. 항상 저는 그렇듯이 제가 가지고 있는 부품들을 이용할 거예요. 의외로 막 이래저래 잡다한 것들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 당장 안 써도 이렇게 중고나 그런 거 이렇게 싸게 올라오면 미리 사놔요. 나중에 요런 거 하면 괜찮겠네 싶은 그런 부품들이 있으면 저는 미리 많이 사놓거든요. 절대 비싼 건안 사요. 무조건 싼 것만. 돈이 없어서. 그래서 일단 저는 일단 집에 있는 게요 모터가 있어요. 이 모터도 새거 살려면 비싼 건데.
이게 오리엔탈 모터, 요 모터랑 요 감속기 세트, 그리고 컨트롤러 여기까지 해서 이게 세가 살려면 비싼데 일단 있는 거라서 뭐 놔둬봐야 지금 당장 쓸 데도 없어서 요걸로 활용할 거고 모터를 요 감속기가 있으니까 요 축을 연결해 놓으면 돌리기가 힘들어서 안 돌아가든지 뭐 그렇겠죠. 쓸 때만 꽂아서 쓸 수 있게끔 요거를 활용할 거예요. 이것도 가공해서 만든 건데 요 복스 R 얘 22mm였나? 하여튼 얘 하나랑 그리고 요 육각 볼트 요렇게 해서 서로 이렇게 쓸 때만 요런 식으로 딱 들어가서 잡아서 돌릴 수 있게끔 요렇게 지금 장치를 할 거예요. 요것도 가공해서 만들었고 그래서 요 실린더도 중고로 10,000원 주고 요것도 샀어요. 모터를 만약에 돈 주고 사서 뭐 이렇게 만들려면 솔직히 가성비가 안 좋아서 오히려 자동이송 장치를 사서 다는 게 낫고 저처럼 이렇게 부품이 있으면은 이렇게 그냥 만들어서 하면 돼요. 뭐 저는 항상 만드는 걸 좋아하니까 있는 부품을 이용해서 요걸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현재 이제 테스트 하려고 전기선 연결까지는 끝냈어요. 선이 아주 그냥 뭐 엉망이에요, 엉망. 이제 선 풀라고 하면 이제 시꺼반다 이제. 일단 요렇게 연결을 했고 요렇게 이제 제가 쓰려던 요 실린더하고 요 모터 요렇게 일단 선을 임시로 이렇게 연결해 봤어요. 테스트 하려고 우선 전원을 넣고 이제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게 좌우 왼쪽 방향 오른쪽 방향 이렇게 연결하면 이렇게 조작하면 모터가 돌아가고 실린더가 나오게끔 그렇게 지금 해놨거든요. 이렇게 하면 오른쪽 한번 볼까요? 오른쪽 실린더 나오고 모터 돌아가고 또 왼쪽 실린더 나오고 모터는 이제 반대로 돌아가고 그리고 이제 이 모터 좋은 점이 모터 스피드를 2단계로 조절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 한 가지 스피드를 더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를 급속이송으로 쓰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버튼을 하나 만들어줬어요. 현재 속도가 90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누르면 현재 지금 450 지금 세팅되어 있네요. 하여튼 대략 한 500 그러면 지금은 평소 속도 이제 급속이송 누르면 빨리 돌아가고 일단 현재 일단 전기까지는 다 이제 마무리 됐네요. 언제나 느끼는 거지만 전기는 너무 힘들어요. 뭐 전기선 개선 하는 것도 너무 머리 아프고 너무 전기 하시는 분들 대단하십니다. 이제 밀링이 안착될 부분 이제 가공해 놓은 거 이제 조립되게 구멍 뚫고 몇 가지만 하면 이제 끝날 것 같아요.
얘를 그냥 2mm로 만들었더니 길이가 길어서 일단 최종적으로 이렇게 좀 튀어나오고 부분 잘라내고 이렇게 용접 몇 방 나서 일단 얘를 고정시켰어요. 여기 이 부분도 길이가 이제 짧아서 일단 요 라이너 있는 거 요 하나 끼워 넣었어요. 끝으로 에어호스를 이제 일단 모든 연결이 다 끝났거든요. 이제 작동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이제 전원을 올리고 왼쪽으로 하면 요래 되고 중립 다시 오른쪽 급속 이송 다시 원래 속도 급속 이송 이게 제대로 시행이 안 나서 좀 끄떡끄떡거리네요. 일단 작동은 제가 기대한 대로 잘 되네요. 뭐 안 맞는 부분은 조금 있긴 한데 뭐 작동만 되면 되죠 뭐. 일단 요거 컨트롤러 한번 구경시켜 드릴게요. 이 컨트롤러가 속도가 2단계로 조절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한번 이렇게 하면은 이제 1차 속도 요렇게 해서 뭐 속도 조절은 이런 식으로 뭐 하면 되고 가만 누르고 있으면 앞에 게 올라가고 2차 속도는 요거 누르면 스피드 2번 이라면 최고 속도 1800으로만 세팅해 놨거든요. 영상 마무리하기 전에 제 아주 오래된 구식 밀링 한번 구경시켜 드릴게요. 작업을 이래저래 여러가지 했어요. 우선 제일 큰거 제일 만족하는 요 디지털 스케일 뭐 DRO라 그러대요. 얘 설치한 거 얘가 제일 만족스러워요. 움직이면 네, 잘 움직이죠. 얘 설치했고 그 다음에 여기 Z축에도 얘를 하나 설치해줬어요. 이것도 집에 있던 거 전에 원래 이 용도로 쓰려고 했던 게 아니고 다른 데 쓰려고 이걸 전에 사놨었는데 그냥 뭐 또 사전이 그래서 있는 거 이것도 활용했어요. 이렇게 해서 이거 내리면 이렇게 그리고 이게 없는 게 많아서 이 손잡이도 3D 프린트로 프린트해서 달아줬어요. 그리고 바이스 핸들도 3D 프린트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달아준 거고 그리고 오늘 작업한 이 자동 이송 장치 아우 얘 아주 만족스럽네요. 아이고 이것도 있는 거 그대로 활용했더만 부러져 가지고 이것도 3D 프린터로 새로 하나 뽑아야 되겠어요. 이래저래 좀 손을 좀 많이 봤어요. 이게 정말 오래되고 이게 손볼 것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래서 안에 요 스핀들 요 헤드 부분을 완전 다 뜯었어요. 뜯어서 가지고 안에 베어링도 다 바꾸고 거의 바꿀 건 다 바꿨는데 그래도 치수가 아주 정확하게 나오진 않아요. 그래, 그렇게 다 했는데도 기본적인 마모된 부분들이 많아서 그래도 좀 그래 정밀하진 않은데
그래도 어느 정도 뭐 이렇게 오래된 기계 이 정도 소리 해가지고 뭐 쓰면은 뭐 만족해야죠. 그래가지고 필요한 것들 이렇게 다 달아주고 해서 이번에도 아주 만족스러운 DIY를 마무리했습니다. 저는 워낙 이렇게 뜯고 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있는 부품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혹시나 저처럼 오래된 밀린 기능 없는 것들 이렇게 가지고 계신 분들 있으면 한번 이런 식으로도 하는 사람 있구나 뭐 참고하셔가지고 해보실 분들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